뒤늦게 백화점 사업에 뛰어든 이랜드 그룹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무휴에 상시 감시 제도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이랜드 그룹의 NC백화점. 이 백화점은 지난 2010년 개점한 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빼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해왔습니다. 본사의 연중 무휴 정책에 따라 정기 휴무일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통 백화점들과 비교해도 2시간이나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잦은 조기 오픈 등 연장 영업은 업계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크게 홍보를 하는 디데이 같은 날 있어요, 디데이. 그러면 직원들이 최소한 8시 반에서 와야 되잖아요. 장시간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것은 본사 직원들의 막말과 무시입니다. 서비스 강화를 이유로 본사 직원이 손님을 가장해 실시하는 모니터 평가는 모멸감을 주는 처벌까지 뒤따릅니다. 이랜드 측은 NC백화점이 중저가 방식을 택하는 등 매장의 성격이 일반 백화점과는 달라 영업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뢰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전국 9개의 NC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은 앞으로도 백화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